호남아, 저 이모랑 엄마 말 잘 들어. 아, 영구 쉬어요? 이야, 이게 얼마 만에 자유냐? 응? 좋아, 좋아. 오. 아. 왜 안 켜져? 고민한 거 아니야, 이거? PC방에 가서라도 작업하세요. 라고 이야기할까 했지만 갤럭시 탭 S4는 태블릿 최초로 삼성 덱스를 지원해 덱스 모드의 멀티 윈도우, 드래그 앤 드랍 기능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데스크탑처럼 업무가 간편해집니다. 고마워 처제. 야, 일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야구를 볼까요? 아, 이게 중요한 순간인데. 먼저 일부터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할까 했지만 탭 S4는 HDMI 멀티 어댑터로 모니터와 연결해 듀얼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형부를 위해 두 개의 화면으로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. 또한 HDMI 멀티 어댑터를 활용하면 인터넷과 USB 연결도 가능합니다. 하나 더. 탭 S4는 가상 키보드나 터치패드, 와콤패드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. 듀얼 모니터 구성 시 탭 S4를 키보드처럼 사용하거나 S펜과 함께 와콤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문서부터 드로잉까지 탭 S4 하나로 충분하죠. 고마워. 그럼 형부, 수고하세요. 그러면 일을 시작해볼까? 필기를 위해 노트와 펜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? S펜은 실제 펜에 가까운 그립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덜하며 충전 없이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. 또한 4096단계의 섬세한 필압으로 자연스러운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. 얘기 끝난 거야? 탭 S4에는 S펜이 다인가?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키보드 커버도 있습니다. 갤럭시 탭 S4를 키보드 커버에 있는 포그핀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덱스가 실행되고 실행된 덱스 모드로 마치 PC에서 작업하듯 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처제 안 가? 어, 그럼 저 가볼게요. 이만. 아, 가. 뭐해? 게임해? 아빠, 이모 배틀그라운드 진짜 잘해. 아, 그게 탭에서 잘 돼? 탭에서 그게 잘 되나? 라고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갤럭시 탭 S4는 6GB 대용량 램과 1초 1GB의 데이터 속도, 낮은 발열과 높은 FPS 성능으로 고사양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갑자기 왜 그래? 뿐만 아니라 미세한 명암 차이까지 또렷하게 표현해주는 고화질의 슬림 베젤 대화면으로 멀리 숨어있는 적도 한 번에 발견,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도와줍니다. 물론 영화를 볼 때도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해주죠. 로딩 끝났는데.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4개의 스피커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질로 소리만 듣고 있어도 적이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죠. 어? 시작한다, 시작한다. 왼쪽, 왼쪽. 아니, 오른쪽. 아니, 저, 아! 죽었죠? 형부, 뭐예요? 울어? 울긴 누가 울었다 그래. 하품한 거야, 하품. 저제 나 저 충전기 좀 갖다 줘. 충전이 필요하세요? 라며 충전기를 건네고 싶지만 갑자기? 갤럭시 탭 S4는 7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6시간까지 배터리 걱정 없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해 밤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물론 급속 충전으로 빠른 충전도 가능하죠. 근데 뭘 봤길래 그렇게 울었대요? 언니 뭐해? 어, 아니 저번에 푸켓 가서 찍은 사진들 하람 아빠가 아직도 안 보내줬어. 그럼 빨리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해.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갤럭시 탭 S4의 패밀리 쉐어링으로 소중한 가족 사진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삼성 계정만 있다면 가족 간 공유 폴더를 설정해 서로의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손쉽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죠. 바로 공유가 된다고? 뿐만 아닙니다. 또? 이렇게 포구 충전 스탠드에 갤럭시 탭 S4를 올려놓으면 데일리 보드가 실행됩니다. 데일리 보드 화면은 시계, 날씨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꾸밀 수 있고 또한 공유 앨범으로 설정하면 우리 집의 멋진 액자가 되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진들을 보여줍니다. 가족 간의 소중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갤럭시 탭 S4. 이제 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이죠.
언니 형부랑 싸웠어? 아니 그냥 서로 작은 오해가 작은 오해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가족 간에 생긴 이런 작은 오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 패밀리 쉐어링으로 진심을 전하세요. 말로 다하지 못한 당신의 진심 이 패밀리 쉐어링으로 손쉽게 공유 아니 전하세요. 언니 그냥 하나 사게 해주라. 응? 이 사람이 정말 패밀리 쉐어링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야 너 그만해. 자꾸 뭘 하고 싶으시겠지만이야. 어? 정말 어머 이 남자는 또 누구야? 남자친구야? 아 이게 왜 여기 있지? 어머 야 누군데? 어 누군데?